온라인 쇼핑몰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요,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 포장이 주로 이뤄지는 곳인데요. 확진 환자 가운데 최종 포장 작업을 한 직원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다음 단계인 물류 캠프 그리고 물류 차량에 대해 이중으로 소독하고 있어 물품은 안전하다고 설명했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배달된 물건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 택배를 통한 그 감염의 확산은 없다, 매우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전파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해도 배달되는 물품을 받는 분들도 받는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배 상자 만진 뒤엔 손 꼭 깨끗이 씻기로 약속해요.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을 선물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광 산업이 크게 축소했는데요. 정부가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먼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여행 주간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차, 고속버스, 여객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용권을 살 수 있고요. 만 명을 대상으로 사설 캠핑장을 만 원에 이용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여행 주간이 아니더라도 매달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6월부터는 258개 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숙박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12만 명을 선정해 관광 상품권을 지급하고요. 7월부터는 각종 관광지 방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국내 숙박 최대 4만 원 할인 쿠폰을 무려 100만 개나 발급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름휴가 계획 중인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받아서 가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오늘도 SIF 홍보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